노바텍입니다. 아, 노바텍 이거는 히토류 네, 그렇죠. 관련 주죠. 네. 사실은 이제 뭐 히토류 하면은 이제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는데 최근에 좀 대장이 바뀌었다고 할 만큼 노바텍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 굉장히 좀 사실 난해할 것 같아요. 고를 할지 스탑을 할지.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스탑을 하고 싶지만 이 이슈가 장기화가 됐을 땐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종목을 잘 들고 오셨는데 그럼 이 종목 어떻게 고를 하시겠어요? 스탑하시겠어요? 네, 노바텍 오늘장에서 저는 스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스탑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또 홀딩 해보자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바텍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저희가 히토류 관련된 거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니온 있었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노바텍 역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니온을 이렇게 넘어서는 어떤 대장주로서 역할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텍은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007년에 좀 설립이 된 노바텍이고요. 차폐 자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폐 자석이라고 하면 어떤 자력을 가두거나 증폭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특수기술로 스마트 기기, 그런 장비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컴퓨터,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자석과 강자성체를 결합해서 자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자성체 형태로 설계가 된 그런 차폐 자석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저는 문과생으로서 무슨 말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바텍은 이러한 차폐 자석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IT의 중심에 있는 어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본체 뭐 이런 각종 IT 기기에 적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 중인 그런 곳이고요. 일단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마트 기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IT 기기들이 대부분 좀 크게 만들지는 않죠. 얇고 작고 경량화시켜서 만드는 추세죠. 요즘에 핸드폰도 물론 화면은 점점 커지는 추세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노트북 수준만큼 커지진 않고요. 핸드폰 자체도 좀 작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점점 얇아지고 있죠. LG 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얇아지고 경량화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러한 반면에도 좀 고도화된 그런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관련 제품에 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기도 합니다. 아무리 제품이 고도화되고 경량화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부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서 노바텍은 뭐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노바텍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부품들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객사가 일단 워낙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노바텍이 IT 그리고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차지하는 매출 기준 시장 점유율이 국내 경쟁사 대비 5에서 7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좋게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히토류 관련해서 일단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이 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죠. 사실상 꺼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높으면서 화학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촉매 자석, 뭐 레이저, 소자, 반도체 이런 첨단 장비들의 필수 원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히토류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중국의 거의 독점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는 한 80% 정도로 이제 중국산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거의 사실상 독점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히토류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어떤 필수 부품이고 원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가 없으면 뭐 반도체는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현재 전략적으로 중요한 히토류 금속 16개 공급을 모두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미국의 어떤
제재 조치에 의한 보복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세계 희토류 금속 생산의 이제 96%가 이제 중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간에 희토류의 어떤 공급이 일시적으로라도 막히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이제 출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치킨 게임으로 가기 전에 빨리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중국 측에서도 돼지 열병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너무 많이 나와 있었지만 의외로 굉장히 지금 장기화되는 국면이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등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중국이 그에 맞서서 희토류라는 카드를 좀 꺼내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중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복 조치는 꺼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가 이제 희토류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희토류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상당히 강대강 대치로 이제 미중 무역 협정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좀 이게 굉장히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끝끝내 파국으로 치닫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희토류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아왔던 그런 국면들이 이제 계속 접어들게 되었죠. 이제 아무래도 희토류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게 보복 조치를 꺼내들게 되었을 때 좀 어떻게 될까, 뭐 후폭풍이 어떻게 일어날까, 좀 이러한 문제들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테마주 하나의 테마주로서 역할을 좀 강하게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은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희토류 위협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어떤 중국과 베트남 법인의 희토류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희토류를 이용한 차폐 자석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특허권을 보유한 노바텍의 주가가 지금 현재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유니온보다도 훨씬 더 지금 장이 좀 좋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시진핑 주석 희토류 자석 업체 시찰로 차폐 자석이 좀 희토류의 좀 대안으로 좀 부각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지금 같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이 류허 부총리와 함께 희토류 주요 생산 시설을 시찰하게 되면서 희토류 수출이 중국 무역 전쟁의 보복 카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사실상 이제 보복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지난달 20일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장시성의 간저우시 지방 사찰에 나서서 희토류 채굴 그리고 가공 전문 업체를 시찰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희토류를 좀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좀 시작한 게 아닐까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바텍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베트남 쪽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희토류를 공급받고 생산 능력을 늘려 나가면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좀 커지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희토류 금속계 자석 중에서 네오디움 자석 이라는 어떤 그런 광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용한 시장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는 그런 부품을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LG전자의 스마트폰 물론 좋게 나가진 않아요. LG전자의 스마트폰은 그렇죠. 잘 나가진 않고 있죠. 네, LG전자의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의 어떤 고품질의 사양이 요구되는 스마트 단말기에 적합한 그런 제품들을 설계하고 있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단기적인 걸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바텍은 응용자석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IT 기계 쪽에 나아가서는 좀 자율주행 차량까지 이제 응용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고요. 특히 좀 노바텍이 주목해야 될 점은 올해 이제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노바텍 비나라는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박민성 꾸에보 지역에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생산시설 부지 임차를 위한 양해각서를 또 추가적으로 체결했다고 하고요.
일단은 네오디움 같은 이제 자석류를 국내 생산 공장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했지만 해외 수요 증가도 지금 해외 수요 증가도 지금 이뤄지고 있고 아무래도 공장이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인건비가 좀 저렴한 생산 비용과 더불어서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등지에 있는 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이제 옮겨서 진행을 하게 됐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추가적인 좀 비용 절감, 뭐라 그럴까요? 원료 비용 절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히토루 관련해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지속되고 있는 한은 좀 추가적으로 쭉 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좀 너무나 변동성이 조금 있는 부분이고 테마주 성격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베트남 생산 공장을 이제 완공하게 되면 연간 생산 가능한 물량이 기존 물량의 한 4배 수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해외적인 수요에 맞춰서 어떤 이런 히토르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내는데 노바텍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노바텍은 네오디움의 원재료인 히토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중국 현지 법인 닝보 M플러스 마그넷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중국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베트남에 이미 자회사가 있다는 게 첫 번째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본업인 어떤 차폐 자석이라든지 네오디움을 이용한 어떤 히토류 그런 조달에 좀 강점이 있다 이런 부분도 일단은 본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어떤 본업적인 문제에서도 노바텍이 지금 탄탄하게 잘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히토르 관련된 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잘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폭이 좀 있다가 오늘은 매물대 라인 걸리게 되면서 약간 이게 눌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막 크게 좀 하락을 한다거나 어떤 조정을 받는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홀딩해 주시는 그런 전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단은 신규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자제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